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문화평론계 양심이시죠? 찐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심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우시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나 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수식어구를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바꿀까요? 글쎄요. 뭐 에미상의 버금가는 평론가 이런 식 어떨까. 어이구야, 부담스러워. 부담 팍팍. 자, 오늘 나눠볼 얘기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하신 에미상 수식입니다. 무려 6관왕이 됐는데, 근데 6관왕에 알고 보면 엄청난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13개 부문 14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13개 부문인데 왜 14 후보지? 라고 했을 때 이 나무 조연상 같은 경우 두 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4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상은 결국에는 작품상, 강북 각본상은 놓치고 결국에는 이제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을 이제 받았고요. 또 그 전에 9월 4일날 4개 부분에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스턴트맨상이 있었고 시각효과상, 네. 그리고 여배우 단역상,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상, 이렇게 해서 총 6개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꼼꼼하게 그 상의 그 분포를 한번 봐야 돼요. 보면은 이제 보통 제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렇죠.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네. 그게 세 개 부문이죠. 제작진한테 주는 상은 감독상 하나 딱 받은 겁니다. 아. 그렇죠? 뭐 각본이라든지, 뭐 각본도 같이 썼으니까 감독이랑 각본이랑 같아서 오히려 에미상 심사위원회가 고민을 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촬영 감독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제작 자체에 이제 함께 들어와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로 따지면 이제 그 뭐 시각 효과라든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노미네이트 된 거를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인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드라마 안에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상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 효과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각 효과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데를 갖다 만들어서 찍었지 할 정도로 우리도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예산을 갖고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효과상을 갖다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상에서 남우주연상과 게스트상을 준 겁니다. 네. 근데 이 남우주연상과 게스트상이 사실상 이 드라마의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사람한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에미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에게 상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면밀하게 상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정재 배우 그리고 이유미 배우가 말씀하신 두 상을 또 탔죠. 그러니까 이유미 배우를 가지고 이제 게스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단역상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차 하나를 책임지는 그 회차의 주요 네.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유미 씨가 그 유명한 깐부씬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한 군데에서 그전에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그 씬에 딱 나와서 정호연 씨에게 자기 구슬을 다 주고 자기는 죽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것도 북미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정재 같은 경우도 마지막 씬에서 다 이겨놓고 그 진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박혜수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오징어 게임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건데 네. 그걸 다 인정하는 두 배우한테 그걸 몸소 표현한 두 배한테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 주는 거예요.
작품상을 두고 또 석세션과 겨뤘잖아요. 예, 각본상도 역시. 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감독상을 받으면 작품상이나 각본상을 못 받을 거고 남우주연상 받으면 조연상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었잖아요. 예. 그 여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다면 작품상하고 각본상을 줘야 된다. 이미 그 이유미 씨가 상을 받고 그다음에 그 프로덕션 디자인상과 시각효과상을 받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작품상을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헛된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마땅히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두 개를 그 인종차별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 편견 때문에 안 준다면 네. 감독상을 줄 거다. 얘기인데 그게 딱 맞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진짜 연기를 갖다가 보는 사람들이라면은 여우 조연상, 남우 조연상 같은 경우를 줄 텐데 근데 뭔가 좀 칭찬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좀 상들을 갖다가 다 몰아주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남우 주연상을 줘서 이제 나머지 상들이 희생양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김원식 평론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는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당연히 또 조연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이 그 경쟁했던 상대작이 석세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석세션은 사실 HBO 거잖아요. 저는 이게 미디어 대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흔히 알려진 바로는 에미상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심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졌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네. 똑같았네. 심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3개월 전에 결정됐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엄정에 관리한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잘해놨어. 네. 근데 나중에 결정이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세션은 그렇게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아니고요. 뭐 김성수 평론가님도 평소에 말씀하시지만 막장 드라마고 그리고 내용도 뻔합니다. 그런 뭐 스토리라인 구조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 아침 네, 드라마 그럼요.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시즌 3까지 이미 나왔어. 이미 다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었는데 굳이 그 작품한테 작품상과 각본상을 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미상이 알진 공과는 달리 공정하지 않다. 그런 면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우리가 에미상 하면은 뭐 그래미상은 인종차별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동안 그래도 아카데미상이나 뭐 언어의 장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에미상만은 그래도 좀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는요 에미상이 더 좀 차별이라고 하는 결과가 더 많이 나왔던 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미상은 미국 내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나 네. 텔레비전 쇼만 갖고 심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요 자막을 놓고 쇼를 본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용우가 입소문을 막 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자막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더빙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너무 시달려서 아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솔직히 그다지 신경도 안 썼던 작품이고 IP가 자기네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안 했던 작품이야. 그래서 더빙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더빙을 결국 떠밀려서 하고 말았어요. 더빙 요청이 쇄도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 내 텔레비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시장이다. 네. 그야말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앵글로색슨들의 그냥 전유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영화가 갖고 있는 전복적인 가치들도 있지만 드라마는 영화와 달리 조금 더 일상과 밀접해 있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 자체가 조금 더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드라마에는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상을 줄 때 조금 더 뭐랄까 면밀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서 그래서 상을 주는 면모가 있어서 이전에 좀 공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 실제로 상을 받았던 걸 쭉 돌아보세요. 비영어권 콘텐츠가 이번에 최초 작품상 노미네이트에 최초 그 감독상 배우상 수상이에요. 그러니 그냥 영어 문화에
그 독점체였던 게 이제 비로소 깨진 거니까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감독상과 각본상은 도둑맞았다라는 저는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미상이요 아카데미보다 힘들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이 사실 에미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제 에미상도 있고 그다음에 비 황금 시간대만 또 하는 경우 있고 이번에 이제 프라임 시간대니까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나마 아까 이제 케이블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였기 때문에 우리 작품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적하셨듯이 자막이라는 벽을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1인치의 장벽을 못 넘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더빙의 왕국이거든요. 아예 안 봐. 더빙이 안 되면 아예 안 봐. 맞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영미권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얼마나 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안 보려고 하나. 네. 그런 점을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좀 반성해야 된다. 그거 자막 설치하면 훨씬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지? 답답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더 편협했던 에미상인데 그럼 결국엔 이 에미상으로 피해를 본 거는 정호연 배우, 오영수 배우가 희생양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단 작품상하고 각본상은 석세션이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감독상 하나 주고 그런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가리는 거죠. 그게 나무 주연상 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무 주연상 줬으니 조연상은 누가 가져가요? 석세션 이하 다른 작품이 가져가야 되겠죠. 사실 골든글로브에서도 인정한 오영수 씨를 상을 안 준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대신 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한풀이를 하신 거죠. 근데 그 그루브나 이런 거 보시면 야 역시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200여 작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자기 배역에 맞게 정말 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각종 그 기회들을 배우시잖아요. 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정말 찐 바이브. 네. 오, 너무 멋있었어요. 김성수 씨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에미상 타면 춤 한 번. 아, 그럼요. 정호연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깝죠. 네. 실제로 정호연 씨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캐릭터의 해석 자체는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이유미 씨한테 상을 주면서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다 주진 않겠구나 거기서 딱 그게 불길했어 진짜. 예. 왜냐하면 이유미라고 하는 배우가 그 장면 내에서는 이유미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유미가 사실은 그 구슬들을 갖다 주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 정호연은 그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도해 나가는 결정은 결국 이유미가 하는 건데 근데 이유미는 자기도 소외된 약자지만 자기보다 더 약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양보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세상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치유해 나간다라고 하면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한테 상을 딱 주는 순간 정호연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이정재한테 양보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이 이제 좀 빛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정호연의 수상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에미상 심사위원들은 심사 자체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대본을 완벽하게 저는 이해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한글이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아니 번역이 돼서 보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딱 집어서 딱딱 상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작품상과 감독상을 눈 감고 또 오영수 같은 배우한테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뭔가 이미 결정된 게 있었구나. 이 선은 도저히 넘지 못하는 선. 올해는 이 선까지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이에요. 사실 이유미 씨가 상을 받았을 때 뭐 두 가지 갈림길이잖아요. 오, 야, 게스트 상도 받았어? 그러면 더 큰 상도 받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편은 거꾸로 이 정도 상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유야무야 되는 건가?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려가 현실로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을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캐릭터하고 연기자하고 굉장히 융합이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영수 씨가
깐부 역할로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거든요. 사실 오징어 게임은 그 인물 캐릭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상대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미권이나 일본식의 생존 게임, 일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원조라고 데스 게임을 한국에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일본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 영미권이나 일본식의 생존 게임은 뭐냐면 어떻게든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추구하는 형태예요. 그 안에는 양보, 배려, 휴머니즘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항상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결국 깐부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 설계를 한 사람인데 변화를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칫 자본주의 구조나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절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안이 없다. 그럼 그건 사실 다큐거든요.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현실을 엄연히 보여주면서도 뭔가 우리가 희망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사실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오용수 씨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상을 안 준다는 거는 오징어 게임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하, 오징어 게임은 절대 도저히 넘지 못했던 선을 더 안타까운 건 네. 뭐냐면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네. 정호연 씨는 부활한대요. 뭘로 부활하냐면 이제 쌍둥이 자매로 아~ 재도전하는 거로. 근데 오영수 씨는 어떻게 하지? 오영수 씨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또 부활하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짚어주셨는데 그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탁월한 것은요. 네. 굉장히 입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석세션 정말 단순한 그 작품이거든요. 단순한데 말이 신랄하고 그리고 서로의 갈등이 아주 간명해요. 그러니까 불꽃이 튀죠. 네. 그런 있겠죠? 드라마는 우리나라에 많아요. 막장 드라마 보면 많습니다. 아, 그럼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일일 드라마로 그 7시에서 8시 타임에 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 각 방송사마다 네. 많습니다. 아, 주로 재벌들 뭐 그 자식들과 이거 벌어지는 암투 뭐 이런 거. 그거 돈 많이 들인 지금 현재 황금 가면.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있는데 돈 많이 들인 황금 가면이에요. 아니 그거를 300억 주면 300억 정도만 줘도 엄청 잘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석세션의 아주 단순한 스토리와 아주 진상으로 막장까지 가는 빌런들, 그 빌런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환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오징어 게임은요. 예를 들어 오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기한 캐릭터에 1인 3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대단합니다. 그 돈 없는 노인네로서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게임을 고안한 사람으로 싹 변한 거. 그 게임을 고안했던 사람으로 변했다가 실제로 자기가 안 믿었던 사람들을 믿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믿게 돼버린 그 순간.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걸로 설정을 하면서 결국은 게임에 끝까지 가보지 못한 그런 상황. 그 안에서 느끼는 스릴만이 중요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게 된 상황.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혼자서 세 개의 배역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도 세 개의 시선이 있어요. 게임에 참가한 사람, 게임 밖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미스터리를 찾기 위해서 게임의 공간에 숨어든 사람. 이 세 사람의 시각이 다 존재해. 근데 그걸 잘 짜가지고 마지막까지 끌어가는 거. 이거 도사들이 나는 거예요. 감독상은 충분히 받을 만해. 감독 각본상은 다 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걸 못 주는 거예요. 상을. 네. 그거는 철저히 이제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거죠. 오징어 경제적이기도 하고 받을만 했는데도 못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 반대로 석세션은 굳이 줬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석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갈 때까지 가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석세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미상 심사위원들은 참 웃긴 거죠. 환멸을 하면서 진짜 대안을 보여준 작품은 안 주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정치와 그 어떤 차별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한 거예요. 네. 지금 바이든이 보세요.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트럼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다 가져야 돼.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지 않으면 니들 다 불이익 줄 거야?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석세션 막장이야. 그래. 대안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거야. 이 정도면 돼. 다른 데에서 만들어지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도 못 주겠는 거야. 다른 데서 만들었잖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이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할 때는 다 알아. 뭐 똑똑하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알죠. 그런데 실천을 안 하는데 뭐가 소용이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석세션은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갇힌 작품이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에서 그 게임의 판을 만들었을 때 세계의 그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게임을 관전하잖아요. 네. 그거는 세계 금융자본주의 혹은 그걸 움직이는 세력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석세션 기껏 해봤자 미디어 재벌가의 그런 암투? 뭐 가족의 어떤 진짜 너무 흔한 얘기죠. 그런 우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만든 드라마가 글로벌하고 글로벌의 중심이 있다는 그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야,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스케일로 보나 어떤 세계 자본주의에 관련된 문제의식으로 보나 누구한테 작품상과 각본상을 줘야 되느냐라는 건 너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사실을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지? 김성수 TV 빼고는? 그럼에도 이 에미상 무대만 두고 봤을 때는 또 오징어 게임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순서, 뭐 무대 다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았거든요. 외신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오징어 게임 퍼포먼스 무궁화 꽃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정원 씨 의상은 물론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가 뭐 참여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옷 자체가 이미 자개 방식으로 꾸며가지고 했고 또 머리 스타일도 댕기머리에다가 이제 전통 장신구를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K-컨텐츠 뭐 수리담도 그랬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틈틈이 우리 문화 기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청와대 그 한복 논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을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정신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식인데 그걸 자꾸 한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무식하거나 이건, 아니면은 교묘하거나. 네, 교묘하다는 게 더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정원 씨 의상은 분명히 우리의 전통 의상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네. 그것을 트렌디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았고 앞으로 정호연 씨가 상을 계속 받아야 되고 쌍둥이 참여로 나와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 무대는 진짜 오징어 게임한테 헌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오징어 게임만한 작품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세계에 충격을 줬고 그리고 희망을 줬고 그리고 더불어서 즐거움을 함께 느끼면서 행복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에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게 군데군데 다 드러납니다. 나름대로 오징어 게임을 갖고 장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사를 할 수 있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오징어 게임이란 그 컨텐츠는 미국 시장의 주류 상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3분의 1이 어쨌든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류 상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큰 의미이고 지금 TV에서 분석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는 무식해서 모른다고 치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비영어권 콘텐츠를 잡기 위해서 지금 돈을 싸지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그치. 한국 작가들 잡으려고 막 줄을 서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보도하면서 이제 전 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 컨텐츠는 주류 상품이 됐다. 그 선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라이온킹 쫙 올리면서 그 즉위식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네. 에미상 그 자리였던 거야.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죠. 미국 컨텐츠 말고 한국 컨텐츠다 이러면서 네. 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그런 측면에서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이라든가 우리
저 이정재 배우의 수상 소감은 네.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분석하는 데도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말씀하신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경고. 저는 일단은 장르를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전에는 영화만 우선했어요. 네. 뭐 칸 영화제, 뭐 베를린 영화제, 뭐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영화만 우선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산업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 관점에서 드라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미국인들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황동혁 감독이 수상소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시즌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영화와 달리 드라마의 강점은 뭐냐면 미국 현실에서는 일단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시즌2, 3, 4, 5 해가지고 엄청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단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외연을 이제 확장시키는 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서 뭐 그 각본상하고 그 작품상 받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즌2, 3에 할 일이 더 많다. 네. 시즌1보다도 우리의 총력을 기려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황동혁 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전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네. 그렇죠. 경고라기보단 예언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비영어권 콘텐츠들이 이 수상대에 올라와서 상을 받을 일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고 더욱이 이제는 작품상과 각본상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쓰여져 있던 인도말로 쓰여져 있던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그 빠찡꼬와 오징어게임2가 작품상을 놓고 겨루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상 가능성 정말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황동혁 감독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그렇죠. 있다고 했고 또 이정재 배우도 스타워즈 캐스팅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대가 좀 되는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연걸이나 이병헌 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이제 이 언급을 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연걸, 황비용의 이연걸이 할리우드만 가면 꼭 이렇게 악역으로 나오고 네. 이병헌 씨도 할리우드에 진출했지만은 악역으로 대부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실마리를 보면은 스타워즈의 스핀오프인데 시즈 군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즈는 제다이의 반대쪽에 있는 악의 군주인데 네. 그러면 악역이잖아. 그렇지. 빌런이야 또. 어, 빌런이야. 그러면 결국 유색인종은 빌런이야. 네. 이게 이대로 계속 할 건가? 그리고 사실 미국의 스타워즈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못마땅한 게 유독 한국에서는 맥을 못 추거든요. 네. 이런 방식이지 안 된다. 뭐냐면 아시아 배우 하나 기용을 하면은 뭔가 흥이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각본을 바꿔야지. 내용을 바꿔야지. 한국 작가한테 쓰게 하세요. 작가를 바꿔야 되는군요. 그럼.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주류 콘텐츠가 되어 있는 그 이미 그렇게 장벽을 무너뜨린 그런 영향력이나 혹은 힘은 갖고 싶어. 근데 컨트롤 포스를 내가 갖고 해야 싶어. 돼. 포스는 내가 컨트롤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께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내에서의 자본들의 움직임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측면에서 빠찡고의 제작 방식을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빠찡고는 철저하게 미국 자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말 탈 아메리카를 보여주는 그런 제작 어떤 그 환경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대성공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시즌 2에서 얼마나 관철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시즌 3로 가면서는 더 많이 탈미국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의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수상 가능성도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아카데미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드라마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협회 회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데 그 협회 자체에
한국을 똑같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인종의 장벽 같은 거, 문화의 어떤 장벽,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이 문화 콘텐츠 쪽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이야기가 되면서 홍콩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홍콩의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하다 보면은 왜 문화 콘텐츠하고 정치를 분리시키죠? 그냥 문화만 얘기하게 해요. 그 작품만 자꾸 얘기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문화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왜냐? 문화라는 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치와 충돌하죠. 그런데 충돌했을 때 충돌한 정치가 그 기획자나 감독이나 제작진들을 가만 내버려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먹샤록 감독이나 황동혁 감독도 마찬가지고 사실 민주화의 산물로 이루어진 그런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홍콩 왜 무너졌느냐? 정치가 자꾸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5세대 감독들이 무너진 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제대로 활동 못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이 왜 망가졌느냐? 자민당 일당 독재하니까 젊은이들 자체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뭐 새로운 거 만들지 않고 개취에 그냥 쩌들어가지고 아까 데스게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국에서 무슨 자유로운 작품이 나오고 청춘들의 사회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홍콩이 안 되려면 무슨 뭐 가용자원을 소모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민주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예술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K-콘텐츠가 아름대로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김성수 TV에서 90년대를 기억하자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거지만 우리한테 이런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정태춘, 박은옥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검열 반대 투쟁을 했던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열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윤석열 같은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밑줄 긋고 있다니까요. 네. 안 그러겠어요? 대본 갖고 와봐. 야, 대본 갖고 와봐.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대통령을 감히 성대모사를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요, 지금. 대통령을 감히 성대모사 하셨네요. 아니, 지금 벌써 포스터, 그, 이하 작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풍자 그, 포스터. 그 풍자 포스터 가지고 수사한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풍자 포스터를 수사하고, 또, 지금 또 영부인의. 블랙리스트 또 만들 거예요. 네. 네. 영부인 갖고 그 비판을 갖다 하기 시작하면, 뭐, 무슨, 뭐, 여성을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못해서 여성을 갖다 비하했다는 등 이따위 얘기를 해요. 네. 여성이 아니라 권력자잖아요. 권력자로서 공인이죠. 공인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잣대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K-콘텐츠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이미 암흑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다시 블랙리스트는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그 홍콩에서 작가들이 전부 다 탈출하고 대만에서 작가들이 전부 탈출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작가들이 탈출했던 것처럼 한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역동성과 가능성 그리고 진짜 4차 혁명 세계에서는 스토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정권은 당연히 국가의 이득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다 떠넘기는 간첩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즐거운 오징어 게임의 수상 소식부터 결국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암흑기 얘기까지 연결시켜봤는데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전쟁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김성수 TV와 착한 보험 클리닉밖에 없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거든요. 친구의 친척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이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정작 나중에 재난을 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면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도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 있다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 SM의 이수만 사장님이 와인 사업을 시작하듯 김성수 평론가님도 커피의 대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맛있어요. 네, 그죠. 저희는 매번 마시는데 이 맛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하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냈는데요. 원두를 분쇄할 때는요,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 그리고 뒤이어서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달달한 맛, 상큼한 신맛까지 커피로 느끼실 수 있는 모든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또 드립백 세트 판매 중이거든요.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는 드립백 커피 3박스,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을 해드립니다. 드립백 세트의 가격은 39,000원이고요. 원두 세트는 36,000원이에요. 배송료가 3,300원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도 없습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이번 주 오징어 게임 에미상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